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엑사이트입니다. 저희 어제 4주년이었죠?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저희가 축하 메시지 하나하나 다 보고 어머.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제목이 써있죠. 네. 네? EXID 대 짧은 글짓기 대 회. 회. 저가. 네. 회. 저 글짓기 참 못했는데 말입니다. 나둡니다. 네. 저희 엄마가. 아, 미션 봉투. 미션 봉투. 어. 돈인가요? 봉투 봉투. 열렸네. 봉투 봉투 열렸네. 세번 좀 주세요. 뭐라고? 세번 좀 주세요. 제1화 EXID 짧은 글짓기 대회. 아래 적혀있는 단어를 나열하여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 EXID 4 레고 화로회 화로회 핫핑크 낙법. 우승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EXID 따로고 4 따로인거지? 응응. EXID 4 레고 화로회 핫핑크 낙법. 화로회 소정의, 소정의 상품.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면 뭐지? 1등을 누가 정해요? 현장에서 투표로 투표로 정해진답니다. 아,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이 되고요. 그럼 저희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 되나요? 이걸 다 넣어서 이 키워드를 다 넣어서 글짓기를 한 만들면 되죠? 여섯 개가 꼭 다 들어가야 된다 님. 자, EXID 4 레고 화로회 핫핑크 낙법. 오케이. 아, 난 누구 주인공을 할지 정해라. 아, 주인공도 있어? 아니, 내 맘이야. 짧은 너무 어려워. 나 이런 거 오래 모른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논술을 배웠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랑.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난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효진이의 글에는 살이 없어. 중요한 건 다 있지만 살이 없어. 아, 너무 어려워. 키와 뼈는 다 있지만 살이 없다. 레어랬죠. 야, 이거 또 가리고 있어. 엘리 많이 배웠다. 논술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나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 집이 부유했어. 그러네. 아,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EXID 자, 갑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왜 운동 같은 것만 시켰죠? 운동. EXID 달래. 4 EXID 레고 화로회 그 다음 뭐야? 핫핑크 낙포. 이거 순서 상관 보지 마요. 순서 네. 상관 없는 거죠? 생중계야? 아, 오랜만입니다 우리 레고들.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 글짓기 진짜 처음으로. 근데 그림 그리게 했던 거 생각난다. 나 글짓기 그림. 아, 정아가 나 진짜 이상하게 그렸나? 잘 그렸어. 나 그렇게 생겼어? 언니 솔직히 정아가 언니의 그린 거는 그래도 예쁜 느낌이 있어. 내가 좀 미안했지. 됐다. 생각하기 싫다. 뭐라고 하지? 아, 나 잠깐 이거를 바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뭔가 순서를 먼저 들어가야지. 낙고?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오지 마요. 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아, 어떡하지?
아, 너무 어렵잖아.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정말 이상하게 쓸쓸한. 아,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모르겠다, 뭐. 오케이. 오, 논술 배운자의 능력인가? 대단하다. 저는 왠지 웃기게 썼을 거야. 왠지 꼼수를 썼을 것 같은데? 웃긴 거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 썼습니다. 저 왠지 꼼수가 있다. 분명히 꼼수가 있을 것이야. 야, 빨리 써! 그거 주제만 써놓지 말고. 한 줄도 못 쓴다. 나 엄마.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비방용 저희 비방용 드립을 모아놓은 영상을 봤거든요. 딱 처음부터 혜린 양이 비방용 드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뭐라 그랬어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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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예. 그것도 나한테 그랬죠. 너무 하니 너무 예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놈의 자식이. 저렇게 순할. 요렇게 콩알만한 자식이. 침 흘릴 것 같아 언니. 아, 그럼 내가 셀카로 댓글을 읽도록 하자. 아, 끝났다. 아, 이제 생각났어. 조명이 어. 내가 아하. 잠깐 셀카를 넣어볼까? 꼭못 봤어. 아, 너 봤었어? 봤어. 봤었어? 진짜로? 응. 아니잖아. 받았어. 갖고 와봐. 전 필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이거 좋아요, 없으셨어요. 이거 좋아요. 네, 이거 좋습니다. 아, 너무 빨리 나가. 때리니 귀엽이. 자, 여기 있네. 제 이름 불러주세요. 전라도 말투 한번 해달래요. 우리한테 하는 거. 또 여기 또 맛깔나게 해야지 또 사람 같고 좀 그런 것이지. 아, 자 여기. 응. 나현이님이 이거 생방이에요? 라고 하는데 생방입니다 여러분. 열린음악회 끝났습니다. 네, 열린음악회 녹화가 아, 끝나고 지금 저희 EXID배 EXID배 짧은 글짓기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멤버들 느리네요. 모찌모찌 해달라고요? 모찌모찌! 모찌모찌 모찌모찌 너 네, 여러분 엘사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엘사모 뭐야? 엘리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엘사모? 지금 이미 회원이 3명 정도 있거든. 누가 있는데? 이거 나눈 건가?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 누가 있는데? 저 아까 얘기해도 되니까 무대 얘기. 누가 잘못했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저 엘사모 가입할래요. 저 엘사모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아? 아 왜 자꾸 쿵쿵거리시죠 제 귀에? 내 귀에 쿵쿵. 내 귀에 쿵쿵.
아 싫어. 댓글 자세히 읽어주시지. 아 지금 이게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가가지고.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집안일 했어요 저. 어제 저희 이제 비공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김찬이님께서 하트 해줘요. 하트. 내가 그렇게 맘대로 쉽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난 쉬워. 죄송합니다. 하트. 언니랑 동생 같아요. 언니랑 동생이 맞죠? 제가 언니고 얘가 동생이니까요. 레고 드라 하트 눌러. 죄송합니다. 라고 적어줬어요 누가. 글짓기 주제가 뭐예요? 라고 다시 물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핫핑크, 핫핑크, EXID, 레고, 레고, 하노웨 4, 네, 낙법, 네, 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심심하시면 글짓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 아주 그냥 소설을 쓰는 값어. 아니, 장편 소설 쓰나봐. 언제까지 쓰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간을 벌어야 되니? 얼른 쓰거라. 난 망했다. 엘리양 노래해주세요. 타이핑으로 치고 싶어. 아, 막 손. 엘리 누나, 윙크 한번 날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알아? 난 싫어. 혜린양 노래 한 곡 하시죠. 아, 비 내리는 호남천. 그만. 나는 열차에 아싸 흔들리는 호남천. 저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남행길. 거기에 부분에 가사 진짜 좋거든. 이 노래 가사 진짜 좋은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박재희님께서 소파 좋아요? 좋아요. 누울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거 굉장히 억울합니다. 제가 아육대에서 씨름을 세 번 다 이겼는데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하지만 전 대표님 생각해서 제 개인 사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스트기 사줄게요. 진짜? 네 그래. 아 진짜? 키워드 다 넣어서 글짓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넣는 거 아닙니다. 혜린이 언니가 엘리 언니 랩해주세요. 라고 누가 보냈네요. 그건 제가 거절할 수입니다. 뭐였죠? 너 빼고 나 아는 내 깔러! 예! 전라도 랩이네요. 푸쉬! 방금 내 머리 휘날린 거 봤어? 레고쇼는 앞으로 계속 하겠죠, 저희가? 레고쇼 하면서 정말 많은 공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다른 멤버들 뭐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지금요, 씩 돌려드릴까요? 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언제까지 쓸란가? 아니 이거 짧은 글짓기라고. 짧은 글이요. 이거 언제까지 써? 긴 글짓기가 아닙니다. 손 아파. 정아야. 끝. 아니야 나 이제 다 했어. 희연이 다 썼어? 응. 자 희연이 그럼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솔전이 망했다. 솔전이 지금 장편 소설 쓰시는 것 같은데 저. 장편 소설 토지. 토지. 거의 개미. 개미 수준. 거의 베르나르 베르베리 수준. 베르나르 베르베리고 3 익숙한 그거네. 네. 자 한이한까지 글짓기를 마신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뭘 그렇게 썼습니까? 새하얘 깊을 태어. 뭘 그렇게 썼어요? 뭘 그렇게 썼냐고요? 좀 웃기게 썼어요? 아니면 감동적이 썼어요? 아니면 진지하게 썼어요? 진지하게 썼어요. 이상님의 시 느낌으로 썼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상님의 날개 같은 시. 저 한번 나만 슬쩍 봐도 돼? 한번 바꿔보게 할래? 아니 알았어 그냥 알겠습니다. 야 그냥 뭐 난 투표를 하면 나를 할 것이야. 자기 자신 못한데 야 슬쩍 나를 할 것이야. 야, 여러분 이제 몇 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까? 나 다 했어. 네 최지윤님께서 이거 생방인가요? 하시는데 여러분 생방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어 성대모사 해주래요 하느님. 비비비. 그게 뭐야? 직. 그게 뭐야? 누구세요? 1년 성대모사. 야 그거 안성대이잖아. 안성대이잖아. I'm on one, yeah. 그냥 막 해도 박자를 주는 애들과 다른 feel. 누가 봐도 다른 feel. 야 너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 나도 모르는데 그거. EXID.com the greatest I come, yeah. 그 엘리언이 따라하는 안성대 같네요. 네, 어, EXID가 데뷔 4주년을 기념해, 아, 여기, 이 김영일님께서, 어, 잠깐만, 어, 나 없어졌어. 뭐였지? 잠깐만. 아, 네. 김영일님께서 EXID가 데뷔 4주년을 기념해, 레고들과 함께 핫핑크를 들으며, 파르와해를 먹고, 솔지에게 낙법을 배웠다. 우와, 이렇게, 이렇게 짧게 쉽게 쓸 수 있었네. 팬분들이. 아. 나는 왜 이렇게 머리를 쓰지 못했니? 이렇게 정말, 짧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진짜 정말 길어. 진짜 너 일기 썼냐?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토지! 언니 이야기 있어? 어 난 기승전결이 있어? 아니 제 이야기 기승전결 있지. 제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저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 누구죠? 저는 두 명이에요. 누군데? 뭐 안 할 건데? 나는 저도 두 명입니다. 오늘 두 명이야? 나는 의문문이야 다. 어? 물음표가 맞네요. 지금 살짝 봤는데 물음표가 왜 물음표가 맞지? 자자자 그냥 뭐 여러분 그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시 아 잘했다. 아 어 다 했대. 다 했대. 자 렛츠고 하자. 그럼 저희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돌려드릴게요. 아 난 편지 느낌으로 썼어요. 다 그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니 서로 그 아, 한 명씩 읽을까? 각자 자신이 읽을까요? 아니면 옆 사람 읽어줄게요. 자신이 읽어. 자신이 읽자. 왜냐면 내 거 글씨 못 알아보고. 우와 누구냐? 그러면은 아, 야! 너냐? 야자! 아 진짜 이 연세. 트림했어? 아니야? 안주 먹고 왔어. 아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아니 충격적인 게 있었어. 아니 심사위원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자, 심사위원분들 혜리부터 할래? 자 여기서 손을 들어주세요 김소연 씨. 저 부터 할게요. 아 이소연 우리 여기 옆으로 해서 앉읍시다. 왜 내 병 걸렸어? 한이 옆에서 나가서. 자 누구부터 읽을래요? 자 누구부터 읽을래? 누구부터? 혜리부터 이렇게 진행할게요. 기대된다. 전 기사 그 제목 같아요. 어. 핫핑크로 인기 몰이 중인 EXID 첫 콘서트 레고 쇼 도중 멤버 솔지가 낙법을 선보여 어. 솔지를 제외한 멤버 4명을 당황시켰다는 소문이다. 끝나고 회식으로 활어회를 먹으러 갔다는 후문. 오, 약간 기사 느낌. 오. 괜찮다. 뭐 그닥 재미는 없었어요? 야 이거 재밌게 쓴 거 아니야 정말? 얼마나 재밌게 쓴 거 재밌게 쓴 거 아니 호응을 많이 이끌어내야 이기는 거지. 그죠? 뭔가 더 손이 가는 아, 그렇게 알았어 만들어야 너 자신 있나 보다? 어 나 자신 있어 나 엄청 알았어. 고민했거든. 나는 한 편의 소설을 썼어. 허솔지 어린이의 웅변대회. 이거는 이렇게, 원피스의 영향을 자, 많이 받은 거 같아. 자 알겠어 웅변대회 시작하세요. 진짜냐. 자 예견 발바 허솔지 그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감정 요인. 감정 요인. 자,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0년 전부터 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400년 전으로 내려가서 상아 들어. 아유 이거 원피스 시작할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상아 들어갑니다. 아니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쭉 읽어주세요. 아니야 쭉 읽어주세요. 내가 허락 받았어. 에 쭉. 자, 네. 400년 전부터 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왜 자꾸 앞으로 가시죠? 400년 전 레고라. 400년 전 레고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착한 천사 같은 아이였다. 어느 날 이 레고는 이름 모를 병에 걸린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고의 오랜 친구 EXID란 아이는 외국인 친구인가요? 안녕하 아, 국적 불문! 국적 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인가요? 아이는 조용히 해주세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아니 이 친구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글을 보고 자꾸만 웃고 있어요. 감정 집중해야 돼. 소설이야 소설. 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고의 오랜 친구 EXID란 아이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름 모를 사람에게 방안을 얻는다. 오, 뭘까? 방안이 뭘까? 방안이 뭐예요? 화로회를 먹으라. 낙법이란 채
네, 법문. 법문이죠. 많아. 근데 그 책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정상에 숨겨 있다고 했다. 그 힘들게 결국 EXID는 그 낙법을 손안에 얻게 된다. 그 책 안에 방법이 화로애를 먹어라. 아니, 핫핑크 색을 지닌 화로애를 레고에게 먹이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였다. 아니, 그래서 면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EXID는 목숨을 걸고 바다에 있던 핑크 광어를 낚아 핫핑크색 화로애를 레고에게 먹인다. 이름 모를 사람 말대로 레고의 병을 씻은 듯이 낫게 된다. 그래서 레고와 EXID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오. 아, 기승전결했는데 기승전결. 결국 레고와 EXID는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고 EXID가 레고로 구했다는 거지. 어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래동화 같네 약간. 아, 그러면 저희 컨셉은 전래동화. 세대가 자, 느껴졌어요. 박정화 자신 있는 박정화 나와 바로라. 자신 박정화. 아, 근데 네. 여기서 느끼네요. 생각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슷해요? 약간 하나는 점이 네. 자, 아 이거 좀 뻔한 내용인데 본인도 약간 그렇네요. 뻔하다뇨. 아닙니다. 뻔하다뇨? 약간 뻔해요. 뻔하다뇨? 야 어떡해. 왜? 왜 그래 왜? 자꾸만 지껄을 펼쳐보고 또 웃고 지껄을 펼쳐보고 계속 웃어. 자, 네. 자, 박, 자신 있는 박정화 해보세요. 네, 박정화입니다. 아, 다들 이리 오늘은 오늘은 EXID 멤버 엘리의 생일이다. 오. 그래서 엘리를 제외한 네 명의 멤버들은 엘리가 좋아하는 레고를 선물하기로 하였다. 오. 하지만 EXID가 절대 다 같이 갈 리가 없지. 점점. 이들은 낙법을 통해 자세가 제일 좋지 않은, 제일 어정쩡한 멤버를 뽑아 혼자 레고 가게를 보내기로 했다. 낙법 대결을 한 결과 멤버 혜린이가 당첨! 우! 혜린이는 레고를 사러 가는 길, 순간 길거리에 핫핑크색이 팔딱팔딱 거리는 걸 보았다. 그것은 바로 화로! 혜린이는 발걸음을 횟집으로 돌려 화로애를 먹었고 결국 선물은 사지 못했다. 야! 화로애지! 아니, 둘의 특징을 살려서 내가 할 거야. 현실적이야! 굉장히 귀신 것 같은데. 아, 됐습니다. 예. 아니, 제가 봤을 때 그... 한이는 제가 살짝 봤어요, 지금. SNS에 글 올릴 거쓴거 아닙니까? SNS. 자, 이제 사바타자 아넬리야. Let's go! 사바타자 아넬리. 전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짧은 글짓기 대회예요. 이거 설명하지 말고 빨리 합시다. 빨리 해봐요. 그 인간극장. 아 자꾸 설명이 노래 좀 따라. 노래 좀 따라줄게. EXID 솔지는 오늘도 낙법을 한다. 핫핑크 활동이 끝나고 알바를 시작하였다. 오늘 알바 장소는 화로 횟집 앞이다. 상상됐어. 헐! 몇 시에 입었어? 몇 시에 입었어? 오픈 행사 축하 낙법을 했다. 일단 4만원을 받은 솔지. 같은 멤버 엘리를 위해 오늘 번 돈 4만원으로 레고를 사주었다. 고마워, 언니. 솔지 뭐야? 왜 이렇게 불쌍해? 솔지 왜 이렇게 불쌍해? 나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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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나니. 아, 내가 읽어줄까? 네, 아, 내가 읽어줄게. 아, 내가 읽어줄게. 아, 기본 잠깐만. 다들 노래 알아? 옛날에 마리아, 마리아가 마리아. 그 노래를 나는 생각했죠. 노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네, 네. 제가 대신 그 여인을 왜 왠지 모르는데 받았다? 빨리 해. 빨리 해라고. 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이 형입니다. 한이 형 글짓기입니다. 자. 한이 형을 비춰주세요. 제가 옆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눕혀서 어떡해. 과연 EXID 멤버 중 낙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바로 솔지 언니. 그럼 EXID 멤버 중 화로회를 못 먹는 사람은? 그건 바로 나. 그럼 EXID 멤버 중 핫핑크 머리색을 한 사람은? 그건 바로 쫑이. 그럼 레고들, 지금까지 내가 EXID를 뭐라 하는 거야? 몇 번 말했겜? 몇 번 말했겜? 바로 네 번! 야 이게 뭐야? 야 너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니? 아니야! 봐봐 이게 힌트가 뭔, 이게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지금까지 EXID 멤버 중 이걸 세 번밖에 말 안 했어.
근데 지금까지 EXID 몇 번 말할게 하면서 EXID를 또 말한 거야. 그래서 네 번이 채워진 거지. 언니 살짝 정신 좀 차려. 야 나. 아! 이게 지금 여러분 다섯 명 다 했잖아요. 다 들으셨나요 우리 레고들? 네네. 아 레고들이요. 네.